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룰이요. 어. 넘어뜨리고 정확한 레슬링 룰로 한번 하고. 네. 처음에 그 유도 넘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져도 점수잖아요. 그렇지, 유도. 네, 이렇게 넘어지기만 해도 점수. 몇 점이에요? 이렇게 넘어지면 4점. 4점? 네. 지금 룰이 바뀌었어요. 총 몇 점 하면 이긴 거예요? 10점 차이가 나야 돼요. 지금 룰이 또 바뀌어가지고 어버치기 써가지고 100 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스탠이 원래 점수 뺏겼는데. 아, 이거 뒤에서 이렇게 잡는 게 없어진 거구나. 근데 만약에 선배님 막 태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잡고 넘어뜨리면 이건 점수예요. 네. 이건 내가 만약에 갔다리나 앞다리를 넘기게 되면 그럼 4점이에요. 4점이고 제가 만약에 앞으로 떨어지면 2점, 뒤로 떨어지면 4점. 뒤가 등이 닫아야지 아니면 뭐로 닫은 4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90도 이상 넘어가거나 90도 이상 안 넘어가거나가 기준이에요. 2점 됐을 때 4점 됐을 때. 네네네. 아, 야, 총 좋네. 그러면 선배님, 그냥, 뭐, 1점 따기로 그냥 점수 하나 따기. 내면은 그냥 끝인 걸로. 그러니까 옆으로 뭐로 떨어지면 2점이라 그랬어요. 네, 2점. 그럼 4점 따기. 4점 따기. 4점 따기. 긴장됩니다. 이건 찍냐, 이건 진짜로. 네, 긴장. 내가 여기서 진다고 창피할 것도 없어. 레슬링 선수한테. 그쵸. 지는 건 당연하지. 내가 레슬링을 안 했으니까. 그쵸. 네. 요즘에는 구독자들이 참 약어가지고, 진짜로 하지 않으면 구독을 안 줘요. 그건 맞습니다. 벗더라도 네. 구독자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구독을 다 눌러주고 네. 이긴 사람도 그만큼 칭찬을 받고 하니까 맞습니다. 얍삽하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열심히. 주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레슬링 유도. 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5분 정하고. 5분? 너무 3분 들어가 하겠습니다. 야, 근데 그거 신으면 안 미끄럽잖아. 네, 레슬링은 쉽고. 복구할까요? 복구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내일 모레면 50살이거든요. 지금 이게 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3분만.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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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이거 내 점수잖아. 이거 누구 점수야? 제 점수야. 그거 여기서 끝난 거야? 아니 계속 해야 돼? 업이에요, 업. 일어나는 거야? 네. 아, 그럼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안바가 없습니다. 레슬링은? 반칙입니다. 네. 아니 그럼 룰을 좀 숙지를 좀 해주지. 와, 그리고 그럼 2대0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이긴 거야? 제가 이긴. 왜? 제가 넘어뜨려서 엉덩이가 다가셔가지고. 그래서 짱짱합시다. 여기다가 안 되는 거지? 미쳐! 기다리면 안 되겠다.
센스. 오. 이거 리듬 아니야?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점수 아니라. 아니야? 마지막에 밑에 깔리시면 안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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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여기가 딱 좋아. 네, 그죠. 너 더 날아가면. 그죠, 그죠, 그죠. 자주 올게요.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아, 선배님, 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진짜로. 진짜 자주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님 또 그 채널 또 시작하셨다고. 네, 그 동식이 형. 네. 왜 그랬냐면 제 이름이 윤동식인데. 네. 아, 그 김동현이 뭐 전찬성 애들 다 나보다 동생. 아우. 형! 최고 형! 거품이. 1세대 아니십니까? 1세대? 1세대는 잘 모르겠고, 사실 나이가 제일 많아. 그냥 형이야. 나보다 형이 없어. 50살이잖아. 그쵸. 그니까 동식이 형. 아니, 간단해. 그쵸. 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이 형. 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네. 부탁드리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에서 선배니까. 아유, 아닙니다. 네.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좋으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았다. 아, 끊어주세요.